아, 들려요? 왜 대답을 안 해?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영상은 색다르게 촬영을 해볼 거예요.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일단 구도도 조금 바뀌었죠. 제가 제목에는 브이로그라고 적어놨지만 브이로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에 있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영상들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찍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인데 이게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상을 찍을 때다 써먹을 수 있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으면은 이제 나가지 마요. 우선은 설명하기 전에 어떤 영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좀 생소한 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영상 스타일인데 케이시 나이스탯이라고 있어요. 외국에 정말 유명한 브이로거가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영상을 뭐라고 불리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케이시 스타일이라고 부를게요.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펑크한 BGM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스타일리시하게 브이로깅을 하는 유튜버가 간혹 몇몇 있어요. 아, 너 케이시 베꼈네, 케이시 따라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지랖 이건 그냥 영상 스타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케이시가 찍은 그 알맹이 내용 그런 것들을 베꼈다면 진짜 비판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스토리텔링을 잘할까 하다가 케이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데 케이시 따라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이런 스타일도 잘 사용하시면은 아, 이 사람 진짜 트렌디하다. 이것도 아무나 못하거든요. 감각이 좀 있어야 이런 스타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되게 펑키한 BGM을 잘 골라요. 여기저기 내가 찍어보고 싶은 거다 찍고 그거를 음악에 맞춰서 딱딱딱딱 하시면은 되게 힙하고 스타일리쉬해 보여요. 대신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비워놔야겠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갬성 브이로그. 슈뚜님 아니면은 해그린달님 갬성 브이로그 하면 그분들이 떠오르는데 그분들처럼 찍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카메라 렌즈 그 단렌즈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다 아실 테지만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시선이에요. 이것도 브이로그 말고 그냥 영상 제작 진짜 상업 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 다양한 시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정말 잘 사용하는 건데 제가 영상 의뢰를 받고 제가 아이디어를 짤때 다양한 시선에서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의 시선이라든가 아이의 생각은 어떨까 이런 것들. 카메라 촬영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눈이잖아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의 시선 요즘 많이 사용한 드론, 새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겠죠. 드론은 드론이지 새가 웬 말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 또 다른 시선은 이런 시선. 그러니까 카메라를 두 대를 두는 거죠. 두 대를 둬서 다양한 각도에서 찍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를 찍었을 때 정말 끼워 맞춰보자면은 약간 강아지들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풍요로워 보인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유튜브에서는 귀찮아요. 같은 카메라가 아니면은 색감 차이도 많이 있을 뿐더러 지금 이거는 파나소닉이고 이거는 소니 카메라예요. 색감도 다르고 근데 카메라나 영상의 무슨 색감 이런 거를 잘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쳐요. 편집할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귀찮아요. 돈을 받고 인터뷰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메라를 둬서 풍요롭게 만들지만, 그리고 이거는 뭐 인터뷰가 아니고 그냥 유튜브 영상인데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나? 이것도 편집이 걱정이 돼요. 아,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볼 때는 이제 다 알아들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제 나도 이제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막상 촬영을 하시면은 어려워하세요. 잘 촬영해도 편집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1차원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여행에 왔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촬영하시나요? 다 그냥 뭐 음식 나오면 와 음식 왔다, 와 듣고 야 너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그냥 찍으시죠. 아니면 셀카 모드로 해서 이거 편집할 때 감성적인 노래와 나 여기 놀러 왔다 표정 예쁜 거 찍고 먹고, 이게 되게 기본적인 브이로그잖아요. 이런 것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2021년이니까 좀 다르게 퀄리티를 더 높여봅시다. 이거는 진짜 앨범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퀄리티 영상을 만들려면 우선은 제가 알려드린 거 전에 다양한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삼각대를 두고 설치해요. 구도 예쁘게. 그런 다음에 안녕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풍경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세요. 진짜 뭐 예쁜 척 안 해도 돼. 똥폼 안 잡아도 돼요. 숲을 봐요, 숲을. 그런 것들을 이동할 때마다 남겨놔요. 고정샷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삼각대를 두고 고정을 해서 구도 맞추고 다양한 시선에서 찍고 그런 것들 다 찍어놔요. 이 찍은 게 다 재산이야. 진짜 이거 이렇게 찍은 거 되게 잘했다 싶을 거예요. 그렇게 다 한 컷 한 컷 찍으셨으면은 그 다음 음악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요즘 뭐 무료 음악 많으니까 저는 제가 샘플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거든요. 내가 찍어놨던 거 그런 것들을 박자에 맞춰서 하나하나하나 모아봐요. 하나하나 모아둔 것밖에 안 되는데 정말 고퀄리티 영상이 나와요. 물론 내용이 없는 그냥 여행 영상이니까 짧을 수가 있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중간 사이에 뭐 내용 있는 내가 말했던 거, 친구들이랑 대화했던 거, 가족끼리 대화했던 거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으면은 길이가 길어질 뿐더러 되게 고퀄리티 영상이 만들어지죠. 웬만한 유튜브 영상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정말 예쁘게 나온 것만 모아서 짧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작품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영상이 정말 완벽해, 아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약간 감칠맛 조금만 뿌려줍시다. 바로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없는 영상은 약간 짜장면에 단무지 정도? 단무지 정도면 좀 큰 거 아닌가? 만약에 나는 자연이 정말 예쁜 그런 숲에 놀러 갔다 그러면 약간 새소리 넣어주시고, 바다에 갔다 바다 소리 넣어주고, 이거는 유튜브에 뭐 바다 효과음 이렇게 치시면은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추출하셔서 넣으면은 영상이 더 퀄리티가 높아 보여요. 아 제가 여기서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어떠한 영상 뭐 트랜지션 이런 것들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약간 트렌디해 볼 수 있지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연습할 때 좀 중요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촬영해서 많은 트랜지션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많은 트랜지션 사용해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는 촌스럽고 어떤 거는 좀 트렌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을 익힐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사용하면 진짜 촌스럽게 보이는구나, 약간 열흘 뒤에 보면 알아요. 제가 초창기 때 많이 그래왔는데 그것도 경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해보라는 거지 진짜 좋은 영상은 컷 편집을 얼마나 잘했냐 여기서 나오는 거지 어떠한 트랜지션을 많이 넣어서 좋은 영상이 될 수 없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진짜 유익했죠? 좀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